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시작해봅시다. 뉴스도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를 만드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언제 어떤 브랜드가 우위에 서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빼곡히 채워지고 있는 경쟁 속에서 재밌는 이슈와 트렌드를 선별하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랜저와 K7을 형과 동생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동생은 언제나 형의 그림자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항상 형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K8은 탄생됐습니다. K7에게 바통을 넘겨받은 K8은 뛰어난 성능과 완전히 달라진 외모로 사전 계약 첫날 18,015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그랜저의 사전 계약 첫날 대수인 17,294대를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지난해 판매량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랜저는 145,463대, K7은 41,048대를 판매했는데요. K7은 그랜저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친 성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랜저에 밀리는 K7을 보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기아의 이미지가 문제라 입을 모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제조사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었죠. 절치부심한 기아는 보란듯이 디자인, 크기, 상품성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진보하는 동시에 중대형 차급을 새롭게 정의할 K8을 선보였습니다. K8은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그랜저보다 45 넓어진 휠베이스 2900와 더욱 길어진 5015의 전장을 갖추는 등 뼈대부터 달라졌습니다. 또 전륜 기반의 풀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3.5 가솔린 모델은 그랜저 3.3 가솔린 모델보다 더욱 향상된 엔진으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K8은 기존 제네시스 급에만 장착되던 에르고 모션 시트는 물론 제네시스에도 없던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적용된 투 챔버 토크 컨버터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 기존에도 안정된 변속 시스템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디자인의 기아라는 호칭답게 새로운 차명에 걸맞은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불어 K8은 기아 브랜드 최초로 알루미늄 소재의 신규 엠블럼이 적용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영감은 낯선 것으로부터 온다, 이는 K8의 슬로건입니다. K8은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인상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K8의 출시로 인해 다음에 출시될 그랜저에 대한 기대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K8이 현대차의 기함인 그랜저의 입지 재고를 위한 하나의 미끼 상품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7세대 그랜저가 K8을 상대로 어떤 무기를 갖추고 나올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목소리는 현재 K8이 7세대 그랜저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K8의 차체와 성능을 비춰볼 때 그랜저가 더욱 성공의 상징을 부각할 만한 특징을 장착한 모델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7세대 그랜저가 현대차 기아의 라인업을 더 견고히 다지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설린우 관계로 이어질지 아니면 K8과 제네시스 사이에서 모호한 포지션으로 경쟁력 확보에 실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편 현재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속속 들이탈 내연기관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솔린 디젤 모델은 끝물에 들어섰다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고민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커져가는 전기차 시장까지 고려한다면 선택의 폭은 더욱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프라임경제 전대현 기자의 기아차 K8 관련 기사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프라임경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AI 아나운서 김정은이 전하는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